만들기? 책 만들기. 책 만들기? 아. 오늘 아픈데 없었어? 아픈데 없어. 유독 아이의 건강을 챙기는 엄마. 알았어? 우리 그 큰애가 저기 시력 검사 종합 검진 하다 보니까 그게 뭐지? 안과 덜 커져서 시력에 보니까 되게 약하더라고요. 그 오른쪽 눈이. 그래 가지고 좀 놀랬지요. 문득 모르고 있다가 어제 검사하다 괜찮게 알아 가지고. 혹시나 셋 다리 엄마 아빠처럼 아프게 될까봐 늘 노심초사일 수밖에 없는 부부. 형체라도 볼 수 있다면 좋으련만 부부는 셋 다리 얼굴을 상상할 뿐입니다. 그래도 다행인 건 티 없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줘서 엄마 아빠는 고맙기만 해요. 그날 오후 엄마와 함께 외출에 나선 진선이. 엄마 뭐 살 거야? 반찬거리 살 거예요. 뭐? 뭘 살까? 맞춰봐요. 시금치? 시금치? 떡. 엄마 길 잘 인도해. 버섯. 떡. 당근. 당근. 또 뭐? 양파. 양파. 마늘. 마늘. 엄마가 진선이와 단 둘이 장을 보러 나온 것인데요. 거부? 앞이 안 보이는 엄마를 위해서 진선이가 제법 능숙하게 에스코트합니다. 엄마 고구만 청상추 청상추. 새 품목이 정해지면 가격을 알아보는 건 엄마의 몫. 음식도 자주 하시나 봐요. 네. 뭐 지금은 좀 덜한데 뭐 전에 제가 다 해먹었으니까 그날 때는. 진선이가 없으면 장보기는 엄두도 못 낼 일이 됐습니다. 비라도 맞을까 우산까지 받쳐주고 엄마를 생각하는 진선이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시죠.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이 돼주고 있는 큰딸 진선이.